안녕하세요.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떡하나요?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월 3일 저녁 9시 34분경에 일본 기후현 히다 지방에서 2.6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기후현 히다 같은 경우는 과거에 1855년도 3월 18일 날 6.8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은 이제 판 내부에서 일어난 직화형 지진으로, 이제 기후현 히다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히다 지진이 오늘 이제 지진 난 곳도 히다 지방이고요. 이 히다 지진은 왜 중요하냐면 히다 산맥이 있습니다. 그 도야마, 지금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기후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야마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노현이 있습니다. 요세 군데에 걸쳐 있는 것이 히다 산맥인데요. 이 히다 산맥은 이 노리쿠라 화산대가 있기 때문에 그 화산이 많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도 많고 그만큼 지진도 많이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나가노와 기후현은 이 군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나가노 같은 경우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이상 진역 그래가지고 신발 지진인데 이 지진이 이 간도 전역의 진동이 느껴지는 그 방송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한 그 이상 진역의 지진부터 시작해서 해석해가지고 이 나가노와 기후현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군발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이 나가노의 군발 지진, 이게 기후현은 나가노와 포함을 해서 나가노의 군발 지진, 나가노 거기 기후현 군발 지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나가노 지진하고 연관,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그 교토대학교와 츠쿠바대학교에서 나가노의 군발 지진은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던 거예요. 관련돼 가지고 세계 5대 지진을 저희가 두고서 일본의 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레, 세계 제일 가장 컸던 칠레 대지진입니다. 9.5였습니다. 1960년입니다. 이 보시면 60년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수많은 지진, 보시면은 페루에서 지금 7.6. 우선 날짜가 칠레 지진이 5월 23일입니다. 근데 5월 23일이고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의 지진을 보면은 3월 23일, 그렇죠? 7.0. 이게 이제 이 지진이 이렇게 강진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컸던 칠레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물론 그 대부분의 지진들이 최종 목적지가 이렇게 최종 목적지가 결국 일본으로 가긴 갑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시작한 강진이 다시 또 역시 움직여서 다른 또 다른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로 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지구의 지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도 몇 년도 의미 없이 계속해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지진들은.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피지에서 7.2, 11월이죠. 날짜를 보시면은 아까 그, 저기 그, 칠레는 5월달이었죠. 그런데 저기, 일본의 강진, 혼슈 강진은 7.0은 이제, 날짜가 3월이었고요. 3월에 그 일본에서 지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도는 겁니다. 이렇게 혼슈로 갔다가 칠레로 갔다가 쭉 이렇게 돌고 있죠. 페루에서도 아까 지진이 있었죠. 페루에 11월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이 지진 큰 지진들이요. 여기 보시면은 칠레 역시 이거 6월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서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 지진은, 가장 큰 지진은 이제 알래스카의 지진이라서, 알래스카, 남부 알래스카의 9.2 지진, 1964년도. 그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년도를 한번 보면은요. 네, 지금 64년도에 그 남부 알래스카 9.2의 강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9.2의 강진이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3월 64년 3월 28일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그럼 일본의 지진은 어땠느냐? 보시면은 자, 우선 쿠릴 열도에서 6월에 지진이 났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9.2의 강진은 알래스카는 3월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6월이에요. 그쵸? 일본은 6월, 5월, 6월. 그러니까 5월, 6월에 일본에서 강진이 나고, 그 다음에 역시 6월에 쿠릴 열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쿠릴 열도,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에서는 9.2가 3월이란,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9.2 강진이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컸던 강진이 3월에 발생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재편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는 꼭 우리가 지진 상황들을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진이 가장 컸던 지진, 인도네시아의 북부 수마트라 지진, 9.1 지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9.1 지진이 있죠. 12월에 났습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하루 뒤죠. 12월 26일에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지진이 어땠냐, 이때 당시에 한번 일본의 지진을 보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컸던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북부 수마트라 지진, 9.1 지진 당시에는 일본의 지진은 과연 그럼 어땠느냐? 이 9.1은 그 12월 26일 날, 그럼 일본의 지진은 이때 당시 일본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그때 보면은 홋카이도에서 7.0, 11월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돌고 돈다고 봐도 거의 이렇게 유사한 그것이 역시 돌고 돌죠. 혼슈에서 9월 7.4.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진들이 계속 서로 간에 남태평양과 일본 간에 서로 간에 강진을 주고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9월이죠. 그래서 주고받아가지고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9.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맥쿼리 섬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8.1 나왔죠. 12월 23일 맥쿼리를 치고 나서 인도네시아 친 겁니다. 8.1 강진을 치고 나서요. 보시면은 로열티, 우리 항상 최근에 얘기 나온 로열티에서 1월, 로열티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죠. 2021년 강진 비슷해. 2021년도 로열티에서 7.7인가 쳤습니다. 강타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계속 뉴질랜드 뭐 8.1, 7.4, 7.5, 그다음에 그 재팬 계속 치고 이제 강진을 로열티에서 1월 4일 날 시작을 했죠. 그것이 이제 재팬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되면서 이제 그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컸던 9.1 지진이 인도네시아에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일본 대지진을 보면은,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동일본 대지진은 보십시오. 동일본 대지진 10일 전에 4점대죠. 4점대의 지진을 나다가 4점대, 다시 4점대, 대부분 4점대 지진이 돼서 이때는 다들 안심했겠죠. 계속 10일 동안 4점대 나다가 바로 얼마 전까지 보십시오. 4점대죠? 4점이 4점이 그러고 나서 9.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진의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발 지진은 여러 가지 파쇄 작용에 의해서 나중에 응력에 의해서 큰 지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4점대 동일본 대지진 9.1 바로 전 지진이 4.2였습니다. 두분 보십시오. 4점이 4점이 지금 보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지진의 규모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진의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동일본 대지진 9.1 나기 전에 4점대였습니다. 바로 그 전에 지진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의 지진, 캄차카 지진, 역시 캄차카반도는 브레고리죠.
그리고 이 환태평 지산연대 여기 그 1952년도입니다. 52년도의 지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다섯 번째 큰 지진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캄차카에서 이제 그 9.0의 세계 다섯 번째 큰 지진입니다. 52년도입니다. 11월에 났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10월. 그러니까 서로 간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캄차카를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주 대륙에서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에서 7.5, 7월. 이게 치고 올라왔겠죠. 그럼 남태평양에서 또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 제도에서 7.0, 12월. 다시 인도네시아 7.0, 2월. 그 다음에 필리핀 섬에서, 필리핀 제도에서 7.3.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네시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Y자 곡선을 그리면서 Y자곡선을 그리면서 재팬과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것이 뭐 어떤 이론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Y자를 그리면서 대만과 재팬을 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쭉 도는 겁니다. 불의 오류를 쿠릴 열도, 알류산 열도를 통해서 이제 그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통해서 남미를 통해서 남태평양과 다시 돌고 계속 돌고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큘레이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